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넥스트 칩입니다. 자, 넥스트 칩. 아, 넥스트 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가 2,700원이고요. 자, 2,700원에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396%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카페에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바로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트를 먼저 켜 드릴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실 텐데, 제가 이 종목을 시황 분석을 해 드리는 거는 조금 후로 미루고요. 자, 왜 미루는가?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2,700원에 추천을 하고 지금 396%의 수익을 낼 때까지 어떤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이런 대박 수익을 냈는가? 여러분들이 분석 시황을 알아야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넥스트 T로 했네요. 자, 넥스트 칩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이죠.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이 친구님이 매수를 했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목을 2,700원에 매수 의견 드렸다고 했죠. 잠시 후에 시황 분석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 종목을 바닥에서 2,7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을 때 이미 꼭지 목표가를 정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400%는 너희들 내가 추천하는 종목 매수해놓고 2, 3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최하 400%는 먹는 종목이다.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오를 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도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자, 이 종목 넥스트칩의 잠재 자산을 보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2,700원에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리고 400% 최하 400% 수익이 날 때까지는 강력 홀딩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 바로 꼭지 목표가입니다.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2, 3년 동안 그냥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기다리면 너가 1억 투자했으면 최하 4억은 먹는다. 자,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수할 종목, 그리고 기존에 매수했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은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종목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종목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분석 시황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자, 396%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2,700원, 그리고 이 종목의 분석 시황 자료를 워낙 많은데 일부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 정회원 바닥 추천주로 해서 비공개 구매 종목 26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26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칩 성공 투자하십시오.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입니다. 자, 그렇지만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다. 잠재자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기술적 반등 추천주로 이런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애초부터 알고 진입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추가 상승이 옵니다. 이제부터라도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오 해서 이 친구님이 3,610원에 매수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빠지질 않았죠. 자, 잠시 조정이 와도 다시 반등권을 찾을 종목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이제 2015년도 2월 13일 날 자, 이제 제가 꼭지 목표가를 이미 알고 투자를 했다고 추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여정이 시작이 됐다.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 험난한 여정이 온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올라갈 때 너희들 험난하다.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셔서 대박을 내십시오. 자, 드디어 시세가 터졌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을 하십시오. 바닥 분석 이후 100% 급등을 주고 하방 압박이 강합니다. 바닥 매수자는 견딜 수 있는 구간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에서 2,700원 추천해서 100% 올랐다가 하락 급락이잖아요. 자, 하방 압력이 아주 강하다. 그런데 저는 홀딩해라. 절대 2,700원 안 깬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계속 홀딩 얘기하죠. 자, 바닥 분석가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이제 자, 하락했다가 재발락이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발락이 옵니다. 이제 조정이 끝나고 재발락이 온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8%잖아요. 100%에서 하락 주고 다시 100% 돌파하면서 188%의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홀딩해라.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 최하 400%다. 그래서 홀딩을 한 겁니다. 2015년도. 자, 210% 수익신입니다. 급락 조정장입니다. 생명선만 안착을 하면 홀딩하십시오. 자, 222% 수익고 급락 중입니다. 하방 압박이 강합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 제가 이미 꼭지 목표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죠.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다시 상한가 220% 수익 중입니다. 자, 이건 다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추가 반등이 강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상한가 350%입니다. 요 밑에 분석 시간권은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꼭지 목표가가 분명히 360%인데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3,200원을 때려 맞고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360%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를 만나서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의 고점에 물려서 요즘은 대한민국의 주식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90%가 다 작전 세력들하고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요새는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다 차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네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구간에 개미들한테 추천 비용까지 받아 먹으면서 매수 의견을 막 주는 겁니다. 그리고 13,400원 올라간다. 자, 이게 추가 반등권이 지금 13,400원을 돌파 시도를 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이런 구간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싸고 좋은 종목, 이런 종목 바닥에서 살 종목이 지금도 아직 지천에,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2, 3년만 기다리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400%, 300%, 200%, 많게는 1000% 이상인 종목이 태반이다. 그런 종목을 싸게 사놓고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수익을 내셔야지 이런 구간에 넥스트 집에 지금 현재 잠재 자산을 보면 이 구간도
위험한 구간인데 이런 종목을 지금 13,000원, 만원대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다음엔 이 구간에 매수할 수가 없다.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매수하는 거죠.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 종목은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에는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조건 만천을 돌파를 못하면 일단 이 종목은 무조건 급락이다. 그리고 만천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한다라고 해도 12,000원을 돌파를 추가 돌파를 못하면 옆으로 가다가 뚝 떨어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그냥 급락이다. 아, 세 번째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다음 주에 잠시 지지를 한다라고 해도 이건 무조건 하방 압박이 올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능성이 없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매물 압박이 강합니다. 동종목 고점에 매수를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패가망신한다. 지금도 패가망신하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 종목을 살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